레이 장 이슈잉, 그가 특별한 컴백을 선언했다. 한국어 버전의 신곡 사이킥을 선보이기 위해 레이는 18일 밤 너드의 엔카운트다운 무대에 출연했다. 레이는 눈부신 레드 재킷으로 무대에 등장하며 강렬한 아우라를 풍겨 엔카운트다운 분위기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그는 넓은 무대를 자유롭게 활용하며 홀로도 공간을 가득 채우며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레이는 부드러움과 파워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안정적인 라이브 실력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그는 댄서들과의 호흡을 맞추며 환상적인 군무를 선보여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사이킥은 레이가 오랜만에 선보이는 솔로 신곡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개되었다. 이전에도 레이는 미국 데뷔 앨범 나모네너, 나만 하나로 중국 가수 중 최초로 빌보드 200 차트 25위 안에 이름을 올렸고 월드 앨범 차트에서는 2주 연속 1위를 기록한 적이 있다. 앞으로도 레이는 활발한 글로벌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레이 장 이슈잉, 그가 특별한 컴백을 선언했다. 한국어 버전의 신곡 사이킥을 선보이기 위해 레이는 18일 밤 너드의 엔카운트다운 무대에 출연했다. 레이는 눈부신 레드 재킷으로 무대에 등장하며 강렬한 아우라를 풍겨 엔카운트다운 분위기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그는 넓은 무대를 자유롭게 활용하며 홀로도 공간을 가득 채우며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레이는 부드러움과 파워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안정적인 라이브 실력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그는 댄서들과의 호흡을 맞추며 환상적인 군무를 선보여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사이킥은 레이가 오랜만에 선보이는 솔로 신곡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개되었다. 이전에도 레이는 미국 데뷔 앨범 나모네너, 나만 하나로 중국 가수 중 최초로 빌보드 200 차트 25위 안에 이름을 올렸고 월드 앨범 차트에서는 2주 연속 1위를 기록한 적이 있다. 앞으로도 레이는 활발한 글로벌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레이 장 이슈잉, 그가 특별한 컴백을 선언했다. 한국어 버전의 신곡 사이킥을 선보이기 위해 레이는 18일 밤 너드의 엔카운트다운 무대에 출연했다. 레이는 눈부신 레드 재킷으로 무대에 등장하며 강렬한 아우라를 풍겨 엔카운트다운 분위기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그는 넓은 무대를 자유롭게 활용하며 홀로도 공간을 가득 채우며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레이는 부드러움과 파워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안정적인 라이브 실력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그는 댄서들과의 호흡을 맞추며 환상적인 군무를 선보여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사이킥은 레이가 오랜만에 선보이는 솔로 신곡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개되었다. 이전에도 레이는 미국 데뷔 앨범 나모네너, 나만 하나로 중국 가수 중 최초로 빌보드 200 차트 25위 안에 이름을 올렸고 월드 앨범 차트에서는 2주 연속 1위를 기록한 적이 있다. 앞으로도 레이는 활발한 글로벌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